어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저는 영 이상한데요. 어색하고요. 아니, 이상하고 어색하긴 한데요. 네. 여기가 시원하네요. 네, 어깨도 있고요. 네. 그래서 늘 어깨하고 이팔 사이에 공을 하나 껴놨다라고 생각하시고 동작을 하시면 아주 됩니다. 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자, 이 동작을 하실 때는요, 노래를 불러보시거나 또는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같이 하시면은 운동 효과가 높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자, 다음 동작은요, 양팔을 우리가 집안일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하거나 빨래를 널어도 이 정도만 되지 팔 전체를 크게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은 바로 팔뿐만 아니라 옆구리선까지 날씬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양팔을 귀 옆으로 거의 붙이듯이 쭉 뻗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요, 오른쪽으로 손을 보내시고, 왼쪽으로 보내시고, 오른쪽, 왼쪽 되셨죠? 여기에서 좀더 팔의 근육을 효과 있게 하시려면 오른쪽으로 보내실 때 손목을 꺾어주세요. 아, 자, 손목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실 반대로. 때는 예. 자, 이렇게 하시면 바로 손목을 꺾어줄 때마다 근육이 당기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오른쪽, 왼쪽 크게요. 오른쪽, 왼쪽. 자, 이 동작 하실 때도요. 손만 하시는 거 아니고 몸 전체적으로 틀어주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팔과 같은 방향으로 골반을 같이 움직여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양팔을 쭉 올리시고요. 이때 올리시면은 등이나 어깨 같은 데가 결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땡겨요, 예. 네. 바로 그 근육이 자꾸 뭉쳐지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니까요. 이 동작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시작.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리고 이 동작은 바로 손목을 스트레칭 해주기 때문에 칼질이나 또그뭐 마늘을 자꾸 까시고 난 다음에 손목이 불편하실 때 하시면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선생님? 너무 쉽다고 네. 생각했는데요. 하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다 당기면서 어깨가 뻐근해지네요. 벌 받는 그러면, 기분인데요? 아니, 평상시에 운동량이 없어서 그런가요? 팔만 그렇죠. 이렇게 쭉 뻗고 있어도 여기가 뻐근해지네요. 네. 자, 그리고 동작의 포인트 제가 한 가지만 더 잡아드리면요. 예. 박범수 씨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아유, 그럼요. 네. 자, 보시면 운동을 하실 때 우리가 약간 넋을 놓고 계시면 복부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복부가 나오시게 되면 우리가 다이어트 할때 복부도 역시 근육을 움직여 주시는 게 좋으니까 약간 긴장을 하시고요. 배에 힘을 주시고 하시면 아, 원장님, 여기 둔부예요, 둔부. 예. 아, 배에 힘을 주고요. 돼요. 예. 배를 이렇게 내미시는 것보단 약간 긴장을 하신 상태에서 아. 팔 동작을 해주시면 팔에 좀더 효과적이지만 전체적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간단한 그팔 동작인 것 같은데도 정말 몸이 좀 개운해지면서 뻐근했던 부위까지 다 사용을 한 듯한 느낌이 드네요. 다이어트 체조 어떠셨나요? 네, 어우. 자, 다음 주에도 우리 한의사 최승 선생님과 함께 다이어트 체조 계속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기 싫은 타는 시원한 노출의 해방꾼. 나에게 맞는 제모법으로 이 여름 매끈한 피부에 도전한다. 주부생활 백서 나에게 맞는 셀프 제모법. 오늘 제모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근까지 뽑아낸다. 왁스형 제모제. 반으로 접힌 스트립을 뜯어서 완전히 펼친 후 왁스가 묻어있는 부분을 피부에 붙이고 피부결대로 문질러주세요. 3분 후에 왁스가 굳으면 피부결 반대 방향으로 재빠르게 뜯어냅니다. 빨리 뜯어야 고통이 덜하겠죠?
남은 왁스도 말끔히 제거한 후 차가운 물수건으로 닦아내고 오일이나 보디로션을 충분히 발라 제모한 피부를 진정시켜주면 끝! 2주 동안 지속되는 왁스형 제모제 제모의 길이가 5mm 이상일 때 권장하며 제모 시 통증이 올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모근까지 뽑는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이 심할 수도 있으니 선물로 씻은 후 바디로션을 발라 진정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 없이 편하게 제거한다. 크림형 제모제. 플라스틱 주걱에 크림을 묻혀 제모할 부위에 꼼꼼히 펴발라줍니다. 치모에 케라틴 성분을 녹이는 제모제 유황 성분 때문에 민감한 피부의 경우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테스트 후 사용할 것. 10분 후 차가운 수건으로 깨끗이 닦고 오일을 발라 진정시켜주면 제모 완료. 크림을 바른 부위는 깨끗하게 제모됐죠? 3-4일 정도 지속되는 크림형 제모제. 가늘고 숱이 적은 부위에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테스트하고 사용하세요. 빠른 시간에 제거한다. 면도기. 날에 의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 면도 크림을 제모할 부위에 골고루 발라주고 모근과 반대 방향으로 면도기를 이용해 밀어주세요. 마른 수건으로 닦아낸 후 진정시켜주면 끝! 면적이 좁은 부위에도 사용하기 쉬우며 효과는 2-3일 정도. 비미생적인 면도날에 의해 피부염이 생기지 않도록 날은 3-4일만 사용해주세요. 바다로 휴가를 떠나실 때는 염분에 의해 제모한 피부에 자극이 올 수 있으므로 3-4일 전에 미리 제모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에게 맞는 제모법 찾으셨나요? 제모한 뒤 피부 관리하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네, 노출의 계절 여름이 되면 제모 관리도 신경이 쓰이시죠. 하지만 뭐 제 생각에는요, 장단점 다 보셨으니까 네.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데 좀 심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저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죠. 남성분들도 이 여름철에 팔다리에 털이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도 한 번쯤은 고려해봄직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살림의 여왕에서는요, 이렇게 생활에 지혜가 있으신 주부님들 모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가는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마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있는 화요일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돈이 보이는 수요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름다운 소비 시리즈 첫 번째, 비싼 만큼 제값이라는 가전제품병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